우리가 모인 것은 혈과 육을 위해 모인 게 절대 아닙니다. 하늘의 권세자 마귀와의 전쟁을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.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심하고 귀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모였다고 믿습니다. 그동안 우리가 미주의 수고를 많이 해왔고 또 주를 위해 희생한 것 사실입니다.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시간은 마치 우리의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. 이런 모임을 가진 지가 얼마나 됐죠? 이 수양관을 세워놓으시고 온 교회를 맡아서 가는 모이게 한 것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. 주님이십니다. 왜 모이게 했을까요? 이제 남은 우리의 삶에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베풀기 위해 했다고 믿습니다. 남은 생에 주님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다가 가자.